잠은 겁이여 잠은 잠이라는 들어가자. 스님의 조옥 같은 말씀. 강아지들도 상관이 없을까요? 들어가자. 디카페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른 잔을 마셔도 잠만 잘 온다는 스님과 하루 열 잔을 마시고도 녀석들을 잘자요. 잠도 잔다 자. 아 잠을 잘 자네. 네. 다음 날 못 잘 줄 알았더니 잘 자네요. 사찰을 찾은 신도. 맞네. 여기 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신도들이 오는 날은 바로 녀석들의 잔치 날이다. 커피를 마시는 신도들 그렇죠. 곁으로 아주 작정을 하고 매달리는. 계속 주실 거 아니에요. 앞에 딱 자리 잡고. 마음 약한 신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커피를 얻어내는 텐시와 똥돌이. 그 모습이 신도들은 그저 신통방통할 뿐이라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커피 잘 먹네. 귀신 게 이뻐. 또 먹어. 절에서 오면 저거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다가 하도 껄떡거린 게 저를 봐주면 먹지. 애교 부리고. 우리도 강아지 두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강아지들 커피를 주려다 커피 안 마셔요. 그쵸, 안 마셔. 다른 집 개들은 줘도 안 마시는 거예요. 녀석들은 왜 이리도 좋아하는 걸까?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는 건지 녀석들의 상태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엄청 잘 먹네. 살찌는데. 네? 엄청 잘 먹네요. 우리 개들 이렇게 안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안 먹죠. 네, 이렇게 하지. 네. 이제 커피 안에 이제 메틸잔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이제 중독을 일으키거든요. 메틸잔틴이라는 카페인 성분이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급히 검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검사해 본 결과 어때요? 애들 혈액 검사상에서 상으로서는 뭐 애들 그냥 텐시고 그저 활발하게 건강하고 검사상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다행히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상황. 사람도 뭐 한 5잔, 4잔 이것만으로도 어떤 중독에 가까운 얘기를 다 하거든요. 하고 이제 강아지가 저체구에 커피를 15잔씩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녹차 안에도 카페인이 일부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이제 커피에 비해서는 뭐 한 5분의 1 정도 양이라고 보죠 있고 차 종류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야야 준비했다. 간만에 닭이를 꺼내 녹차를 우려내는 스님. 좀 뭔가 사찰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이게 어울려요. 사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커피가 좀 자제시켜요. 나도 자제를 하고 역시 스님은 녹차를 먹어야 스님이지 커피만 마시게 되겠어요. 스님도 스님이지만서도 너희들도 사찰을 지키는 경건답게 커피보다는 녹차 알겠지? 건강이 최고 아이가. 왜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때문에 벌어진 소동. 쓰레기를 치우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아선 할머니. 저놈들 맨날 쓰레기라고 그러지 왜 쓰레기 오게? 어? 아 싫으면 안 되지요. 그 소중하게 다 돈인데 왜 싣고 가는데? 지난 10년간 수백 번 반복됐다는 상황. 위험해요. 이것도 응? 법이에요? 응? 맨날 이렇게 싣고 가요. 맨날. 응?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할머니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찾아간 곳은 울산 광역시의 한 주택가. 처음부터 쓰레기잖아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비 내리고 이러면 냄새 좀 이렇게 좀 썩은 내 같은 거. 10년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의 쓰레기집. 그곳이 바로 할머니의 집이었다. 그 집안에는 그런 할 수 없다 가더라고요. 고층에서도. 아 집안에도 많이 있어요? 저 집안에 지금 아이고 안 가봤어요 지금. 우선 할머니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할머니 계세요?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집안. 방 안에 봐요. 창문 너머로 가득 쌓인 쓰레기 더미만 눈에 띄었다. 발을 못 디디겠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요. 보통 쓰레기가 아니고. 분명 할머니가 살고 있다는 집. 취해봐요, 취해. 하지만 그